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이 맡았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논란입니다. 기부금을 얼마나 걷어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썼는지 정치부 윤수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윤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부금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먼저 거친 성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의기억연대가 최근 4년간 거둔 기부금은 보시는 것처럼 49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이 됩니까? 네, 우선 피해자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살펴보면요. 2016년엔 30명에게 총 270만 원, 2017년엔 45명에게 8억 6,990만 원, 네. 2018년 27명에게 2,321만 원, 2019년엔 23명에게 2,433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개별적으로 얼마씩 지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해자 지원금으로만 4년간 약 9억 2천만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20%도 안 되는 돈이네요. 자, 일단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17년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커요. 이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2015년 말에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받은 10억 엔으로 생존 피해자에겐 인당 1억 원, 유가족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합의 당시 47명이었던 생존 피해자 중 34명이 돈을 받아갔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비롯한 8명의 할머니께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분들께도 1억 원을 주자는 100만 시민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나온 기금 등으로 2017년에 8명에게 각 1억 원씩 전달이 된 게 합산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피해자에게 지급된 9억 원을 제외하면 또 40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디에 썼습니까? 정의연 측은 피해자 지원금 9억 원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말까지 26억 5,765만 원을 썼고 현재는 22억 6천여만 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피해자들의 소송 지원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같은 기림 사업, 출판 사업과 장학 사업, 그리고 국제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등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할머니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다른 사업에 쓴 돈이 한 두 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기림 사업 같은 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용처는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큰 항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용처와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투명성 논란이 나오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네,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피해자 지원 활동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지금 윤 기자가 말하는 거는 최근 4년간의 기부금 현황인데 그 전에는 기부금이 아예 없었습니까? 네, 정의기억연대는 2016년 설립됐는데 그 전신은 1990년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정대협 쪽 자료도 검색을 해봤는데 네. 2014년 자료부터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5억 3천여만 원, 2015년에는 5억 1천만 원으로 생존자 지원, 수요 시위, 국제협력 등에 사용한 걸로 적어놨지만 개별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부터 24년간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까? 정의연 측에서 공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 명확히 설명이 돼야 이번 논란이 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윤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